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프로스리입니다. 오늘의 꼭지 제목은 연산군의 마음을 뒤흔든 시세 참모 장록수. 가난해서 시집도 여러 번 가고 자식까지 둔 여인이 왕에게 발탁되어 궁궐에 들어갔다. 바로 장록수 이야기다. 연산군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인물 장록수는 흥청이라는 기생 출신에서 일약 후궁의 취에까지 올랐다. 연산군 시대의 신데렐라였다고나 할까. 30세의 나이에도 16살 여인으로 보였다는 동안의 장록수는 자식을 둔 후에도 춤과 노래를 배워 기생의 길로 나섰고 궁중으로 뽑혀 들어와 연산군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후궁이 되었다. 후궁이 된 장록수는 연산군의 음탕한 삶과 삐뚤어진 욕망을 부추기며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갔다. 그녀는 무수한 금은보화와 전택 등을 하사받았고 연산군의 총애를 반판삼아 정치를 좌지우지하였다. 모든 상과 벌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1506년 중종 반정 후 장록수는 반정 세력에 의해 제거 대상 1호로 떠올랐고 차명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장록수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 흥청으로 대궐에 들어오다. 작은 꼭지 제목입니다. 먼저 장록수의 용모와 성격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연산군 일기의 기록을 보자. 성품이 영리하여 사람의 뜻을 잘 맞추었는데 처음에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으므로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그러다가 대군 간호 의 아내가 되어서, 여기서 간호란 집가자의 노비 노자, 간호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낳은 뒤 노래와 춤을 배워서 창기가 되었는데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만 하였으며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왕이 듣고 기뻐하여 드디어 궁중으로 맞아들였는데 이로부터 총애함이 날로 융성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쫓았고 수건으로 봉했다. 이 내용은 연산군 일기 1502년 연산군 8년 11월 25일의 기록입니다. 장록수 생년 미상 1506년 몰 장록수는 충청도 무은의 현령을 지낸 장한필과 그의 첩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첩의 자녀였기 때문에 절민의 삶을 살아야 했다. 장록수는 가난해서 시집을 여러 번 갔으며 마지막에는 제안대군, 즉 예종의 둘째 아들의 노비로 들어가 그곳에서 대군의 노비와 혼인하여 아들을 하나 두었다. 이후에 그녀는 감호를 익혀 이름을 떨쳤다. 얼굴은 중간 정도를 넘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미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춤과 노래의 탁월한 능력을 겸비하여 소문이 자자했던 듯하다. 연산군은 그 소문을 듣고 그를 흥청으로 뽑아 궁궐에 들였다. 흥할 흥자에 맑을 청, 흥청으로 뽑아 궁궐에 들였다. 흥청은 연산군 때 뽑았던 1등급 기녀였다. 연산군은 기녀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장교로서 얼굴이 예쁜 여자들을 대궐 안으로 뽑아 들였다. 전국의 개인 몸종과 지방의 관비 그리고 심지어 양갓집 여성들까지 강제로 뽑아 올려졌다. 이때 기생칭호를 운평이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특별한 기생을 습격시켜 맑은 기운을 일으킨다 하여 흥청이라 불렀다. 흥청 중에 왕을 가까이 모신 자는 지고와 흥청이라 하고 왕과 동침한 자는 천고와 흥청이라 구분하기도 했다. 이것은 이긍의 연려실기술 권6 연산조 고사 본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복궁 경회로입니다. 연산군은 흥청과 관련하여 새로운 명칭과 칭호를 많이 만들었다. 흥청의 보증인은 곳을 보호하고 봄을 보탠다는 뜻의 호와 첨춘이라 하였고 흥청이 입은 옷은 상서로움을 맞이하는 옷이라 하여 아상복이라 하였으며 흥청의 식료품을 저장하는 곳은 화려함을 보호하는 창고라 하여 호화고 보호할 호자에 화려할 화자 창고 고자 호화고라 하였다. 아름다운 여자를 각도에 가서 찾아내는 자를 붉은 것을 캐내는 사신이라 하여 채홍사라 하고 나이 어린 여자를 찾아내는 자를 푸름을 캐는 사신이라 하여 채청사라 하였다. 특히 연산군은 경복궁의 경회로를 흥청들과 즐기는 음탕한 놀이장소로 삼았다. 경회로 목가에 만세산을 만들고 산 위에 궁을 짓고 채색천을 오려 꽃을 만들었는데 백화가 산 중에 난만하여 그 사이가 규괴만상이었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 못 위에 띄워놓고 채색비단으로 연꽃을 만들었다. 그리고 산호수도 만들어 목 가운데에 푹 솟게 심었다. 누각 아래에는 붉은 비단 장막을 치고서 흥청 운평 3천여 명을 모아놓이 생황과 노랫소리가 비등하였다는 기록은 연산군의 사초와 향락 생활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연산군 일기 1506년 3월 17일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연산군의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경회로에서 국가 재정을 물쓰듯이 쓰면서 흥청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연산군을 두고 백성들은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자주 저주의 말로 했다. 이처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며 연산군의 향락을 위해 뽑힌 흥청들. 그런 흥청 중에서도 잠깐이지만 가장 반짝 출세의 길을 걸은 인물이 바로 창록수였다. 다음 작은 꼭지 제목은 연산군의 총애를 놓고 권력의 날개를 달다 입니다. 궁궐에 들어온 창록수는 본격적으로 연산군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창록수는 연산군을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때로는 노예처럼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연산군은 창록수에게 깊이 빠졌는데 화내는 일이 있더라도 그녀를 보면 즉시 기뻐하는 얼굴빛을 띨 정도였다. 창록수는 유사스러운 행동으로
연산군의 실정에 기름칠을 했다.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으므로 왕이 혹하여 상사가 거만이었다. 부고의 재물을 기울여 모두 그 집으로 보냈고 금은 주옥을 다 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해서 노비, 전답, 가옥도 또한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 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왕이 비록 몹시 노했더라도 장록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여 웃었으므로 상 주고 벌 주는 일이 모두 그 입에 달렸다. 1502년 연산군 일기입니다. 11월 25일 기록. 왕의 초애를 얻고 장록수는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다. 그녀는 남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았으며 각종 뇌물과 인사 청탁을 받았다. 그녀 덕분에 장록수의 주인이었던 제한대군의 장인 김수말은 계속해서 벼슬이 올라갔는데 이는 왕이 이때 한창 장록수를 사랑하여 그 말이라면 모두 따랐기 때문에 특별히 벼슬이 올라간 것이다. 라는 기록의 실록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장록수의 형부 김효손도 함경도 전향 별감에 제수되는 혜택을 받았다. 1502년 즉 연산군 8년에서 1503년 연산군 9년 무렵에 이르러서는 연산군이 장록수에게 빠져 날로 방탕이 심해지고 포악한 짓을 많이 하자 왕실의 최고 어른인 할머니 인수대비 즉 소회왕후 소회왕후는 크게 근심하였다. 임술 개해년 무렵에 이르러서는 장록수에게 빠져 날로 방탕이 심해지고 또한 광포한 짓을 많이 하므로 소회왕후가 걱정이 되어 누차 타일렀지만 도리어 왕의 원망만 사게 되었다. 외부에서까지 왕망 듣고 서로 보여 귓속말을 하며 극이 근심하게 되므로 소회왕후가 또다시 몰래 대신들에게 유시를 내려 간절히 간하게 하니 왕이 더욱 분해했다. 그리하여 항상 조정에 구애되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겼으나 발로 할 수 없었다. 1506년 연산군 일기 기록입니다. 할머니의 근심 어린 충고를 듣지 않고 연산군은 장록수를 더욱 가까이 하였다. 장록수는 입궁한 직후인 1502년 즉 연산군 8년에 종 사품의 수건으로 있었는데 이듬해에는 종 삼품의 수경에까지 올랐다. 궁녀로 들어와 초고속으로 승진한 셈이었다. 품계가 올라간 장록수는 더욱 권력을 남용하였다. 장록수는 궁 밖에 사가를 재건하기 위해 민가를 헐어버리게 하였으며 모습이 고운 두 여인을 시기하여 두 사람의 가족을 하루아침에 죽이게도 했다. 옥지화라는 기녀는 장록수의 치마를 한번 잘못 밟았다가 차명을 당하기까지 했으니 장록수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음을 엿볼 수 있다. 장록수의 위세를 믿고 장록수의 하인들마저 행패를 부렸다. 동기 중추부사 이병정의 경우 장록수의 집 하인에게 크게 모욕을 당했는데 오히려 사제를 털어 뇌물을 바치고서야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사정이 이쯤 되니 모두가 출세하기 위해 장록수 앞에 줄을 서게 되었다.
무리한 무리들이 장록수에게 다투어부터 족친이라고 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는 표현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장록수와 그 측근들의 횡포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은 높아졌고 결국 연산군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선구독 공유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